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이다. 편승 효과 혹은 악대차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허니버터칩, 이게 완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1,000원짜리가 뭐 4,000원, 5,000원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잖아요. 최근에는 그 새우깡 대신에 먹태깡,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 여기 보셨죠? 그러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 가는 곳이라면은 똑같은 맛집 A, B가 있었을 때 줄이 더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팅을 싫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쪽이 더 맛있을 거라는 그런 편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가보면 여기가 또뭐 TV 많이 나온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광고 효과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편승을 해서 간다. 심리 상태가 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데 사람들은 따라간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상품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